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겸 스승의 날입니다. 윤석열도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작성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회초리를 들고 꾸짖어줬던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제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길러주셨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셨다. 그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다.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참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 대하는 자세, 나라에 대한 애국심,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준 그 스승님들 실제로 계셨다면 작금의 윤석열 보고 뭐라고 말씀들을 하실까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그때 확실하게 두들겨 패서라도 인간 만들어놨어야 하는 건데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는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울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 윤석열의 메시지를 보면 마치 본인이 왕인 것처럼 망상 속에 빠져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행복을 대통령이 키우는 겁니까? 그만큼 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으면서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해서 당장 숨통이라도 좀 트이게 하자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다 라며 거부하고 있는 자가 입만 열면 민생 타령을 합니다. 정말 분노 게이지 상승하게 만들죠.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에서 부처께서는 법당 안에 계시지 않았다. 기류에서 태어나 번민에 빠진 중생들과 함께 호흡을 하셨다.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두를 일깨우셨다. 이 시대 정치의 책임도 다르지 않다. 하나하나의 생명에 우주의 무게가 담겨있다.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 다른 생각을 화합하여 하나로 소통시키는 원흉 회통 정신을 되새긴다. 이 가치를 등불삼아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지금 이 순간 정치가 해야 할 책무를 되새기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내는 메시지인데 수준과 품격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윤석열은 지난 2년 동안 그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오직 단 한 사람 김건희 살리기에만 올인하며 국가 모든 기관을 총동원시켰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 하나 지키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까지 못 믿겠다며 이원석을 패싱하고 한직으로 내몰았던 이 검찰의 기습 인사. 국힘당의 김용태 당선인이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인사 관련해서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뤄진 것으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김용태가 말하는 그 위험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탄핵을 말하는 것이겠죠. 김건희 지키려다가 결국에는 초가상관 다 태우고 질이 열렬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홍준표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야나 때들에게 내던져 주겠냐. 역지사지 해봐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봐라.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을 해야 한다.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며 나 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손실케 해도 처벌 안 받고 월자하게 잘 살고 있다라며 또 김정숙 여사를 소환을 했는데
저는 이게 바로 홍준표의 진심이라고 봅니다. 죄가 있든 없든 우리 편은 또 내 마누라는 무조건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상남자다. 이게 바로 홍준표의 모습인 겁니다. 이에 민주당의 강유정 대변인은 자기 여자 지켜야 상남자라는 홍준표 대구시장님,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의 사랑꾼이 아닌 공정한 대통령이다 라며 이 홍 시장의 언어 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다.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는 홍 시장의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 아내 지키기, 자기 여자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은 상남자는커녕 하남자, 하수인이다. 국민은 유능하고 공정한 대통령을 원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과 친인척 비리를 권력으로 덮지 못했다.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지켜 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해서 윤석열 무너뜨리고 사유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선 전에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떠들고 다니면서 윤석열이 이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쪽팔리니까. 그 법의 잣대 앞에 성역이 없다는 것 반드시 특검을 통해 보여줘야죠. 세상에 최혜병 특검 막아보겠다고 급하게 급조한 이 공수처장 한번 보십시오. 딸 문제에 이어서 배우자의 운전기사 문자까지 이런 자를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는 윤석열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오동원 후보자에 대해서 드러난 문제들만 봐도 공수처장 자격은커녕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격 없는 후보를 추천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공수처 위상에 맞는 공수처장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일타쌍피를 노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특검 국회가 될 것이고 전국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단두대 세우게 될 거라 봅니다. 본인들 딴에는 지금 야당의 특검을 급한 대로 피하고 나면 영원히 족쇄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죠. 표창장 하나로 수백 군데 압수해가면서 한 가족을 멸문지화시키고 이재명 대표는 숨쉬는 것까지도 다 털어가며 없는 죄까지 만들어 기소한 자들입니다. 그런 본인들이 뿌린 씨가 얼만데 급한 불 뿐다고 그 불씨가 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꼴이죠. 오늘 윤석열과 조국 대표가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해서 지금처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체 저 눈깔은 왜 저렇게 치켜뜨는 것일까요? 얼굴 표정은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쫄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